성장주의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작년 대표 성장 테마였던 그러나 지금은 주가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NFT 관련 업종 게임주들, 그 중에서도 지난주 급락하며 투자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펄어비스를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삼성증권의 오동환 애널리스트는 4월 27일 발간한 높았던 중국의 벽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펄어비스의 목표 주가를 6만원으로 크게 하향하였습니다. 보고서 발간 당시 주가가 98,000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충격적인 목표가입니다. 목표가 하향의 주된 이유는 신작의 성과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기다렸던 검은 사막 모바일이 드디어 4월 26일 출시됐지만 24시간이 지난 후에도 매출 순위는 29위에 그쳤습니다. 매출 둔화 속도를 감안했을 때 10위권 진입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며 기존 1매출 추정치가 30에서 50억 원이었는데 1분기 일평균 매출이 이를 크게 하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작의 부진에 따라 이익 전망치를 크게 하향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 추정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검은 사막의 초기 성과 부진과 차기작들의 출시 지연 가능성을 반영해 22년과 23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각각 77%, 36% 하향 조정하며 기존 목표 주가를 10만원에서 40% 내렸습니다. 결국 기대할 것은 신작입니다. 하반기 블랙클로버는 퍼블리싱 게임으로 이익 기여가 크지 않을 전망이지만 자체 개발작인 붉은 사막과 도깨비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게임 출시 전까지는 실적이 부진할 가능성이 높으며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도깨비의 경우 기대는 여전히 높으나 출시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호 획득과 출시를 통해 5년 만에 한할령 해제라는 값진 성과를 얻어냈다는 점은 국내 게임 산업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초기 흥행 실패로 중국 게임 시장의 높은 벽을 확인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펄어비스를 비롯해 크래프톤, 엔시소프트 등 국내 대형 게임사들의 주가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걱정을 날려버릴 수 있는 깔끔한 신작 한 방이 필요합니다. 곰차장의 종목 체크포인트. 펄어비스의 첫 번째 점검 포인트는 중국 내 검은 사막 반등 가능성입니다. 최근 보고서를 살펴보면 펄어비스의 매출 순위는 29등에서 31, 46, 68, 93위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습니다. 과금성이 높지 않은 모델을 적용한 것을 감안해도 부진한 성과입니다. 퍼블리싱 기업인 텐센트의 마케팅 역량이 매출 반등을 이끌어줘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인력과 비용입니다. 최근 인터넷이나 게임 등 IT 개발자가 중요한 업종군의 실적이 부진합니다. 개발 인력들을 잔류시키거나 유능한 인력들을 채용하기 위한 노력은 기업 실적 하락으로 연결되고 있으며 한번 상승한 인건비는 인력을 줄이지 않는 한 내려오기 쉽지 않습니다. 해당 기업들의 경쟁력은 유능한 인력에서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결국 신작입니다. 시장과 소통하며 적시에 신작을 출시해야 하며 성공을 통한 반전을 꾀할 수 있어야 합니다. NFT의 결합 등은 부차적인 문제죠. 어려운 상황 속 꺼내든 자사주 소각카드도 당일 주가를 반등시키기는 무리였습니다. 뱅키스 주린이들 안녕!